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비예요. 오늘은 49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고요. 49일은 포크만 보스전이랑 비나 보스전을 같이 하는 건데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안 됩니다. 비나를 뚜까뚜까 잡거나 무시하고 계속 작업해서 클리포트 레벨 10을 만들거나 그러면 49일은 클리어가 되는데 우선 비나를 뚜까뚜까 패서 잡아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리포트 레벨 4레벨까지는 평범하게 작업을 해줍시다. 저한테는 여왕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무직도 착실히 잡아주시고요. 인권이 4동도 잡아주시고 여명이도 잡아주시고 클리포트 4레벨 때 비나 우리 조율자가 나오는데 백색정우랑 같이 나오네요. 좋댔어요? 한 칸 남겨두고 한쪽으로 모입니다. 클리포트 하나 마저 채우고 나면은 바로 조율자 나오죠? 뿌앙 하고 반대편으로 달려요. 붉은 해결사는 일단 무시하고 슬로우 보내주시고 뿌앙 하고 버그 걸렸다? 그냥 비나 보스전 때는 이런 버그 되게 많이 걸리죠? 49일에 이런 버그 걸리면 클리포트를 그냥 10단계까지 가면 됩니다. 자, 일단 한 마리 한 마리씩 잡고 에너지 착실하게 모아봅시다. 백색 자정 우리 발톱이가 나옵니다. 발톱은 패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깨쪽에 보시면 주색 같은 게 있죠? 녹색을 쓰면 피회복, 파란색을 쓰면 순간이동, 주황색을 쓰면 돌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황색 돌지입니다. 쓰고 나면 돌지 나는데 개빠르죠? 지금이야. 와우, 딜찍 누가 답이다. 아무튼 나머지 에너지 작업을 하면 끝. 원래는 이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네요. 허허.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50일차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